금융권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국내 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고 또 이자 상환을 유예한 정부 정책의 효과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류선우 기자. 네, 류선우입니다.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네, 금융감독원이 오늘 발표한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지난 9월 은행 원화대출 채권에서 한 달 이상 원금과 이자가 연체된 대출 채권의 비중이 0.3%로 집계됐습니다. 전달보다는 0.07%포인트, 1년 전보다는 0.14%포인트 떨어졌는데요. 이는 지난 2007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신규 연체 발생액은 1조 원으로 한 달 새 1천억 원이 줄었고 1년 전보다는 4천억 원 줄었습니다. 연체율이 떨어진 건 분모에 해당하는 대출 총액은 크게 늘었는데 신규 연체 증가폭이 크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연체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라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네, 우선 금감원은 초저금리 기조 속에서 지난 2017년부터 지속해서 연체율이 떨어지는 추세였고 또 분기 말 효과가 여기에 반영됐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신규 대출 지원 같은 코로나19 금융 정책 효과도 일부 반영됐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연체율 지표만 두고 대출의 자산 건전성이 충분하다고 단정짓긴 어렵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동안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이들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많았는데 코로나19 여파가 현실화하면 연체율은 향후 언제든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입니다. SBS CNBC 류선우입니다.